굳이 흥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된 거죠. 무한주기식 청문회입니다. 저 사람들 좀 심하다고 느낀 적 없어요? 저런 사람도 장관 되자고 느낀 사람 없어요? 사과드려야 될 점이 몇 개 저도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사과드립니다. 이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 명 다 가기는 어려울 거다. 예, 이 얘기가 오늘 뉴스탑 10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임혜수 과기부 장관 후보자 등 이른바 임노박 3인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야당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이런 것을 숱하게 해놓고 어떻게 일국의 장관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이런 정도는 문제가 안 되고 장관 된 게 충분한 겁니까? 좀 부끄러운 겁니까? 사과드려야 될 점이 몇 개 저도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제가 다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다 장관 돼도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해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대통령은 논란의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일일이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또 청와대 같은 유능한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는 아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뭐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이렇게 받아도 큰 무리는 없는 거죠? 야당 반대가 검증 실패가 아니면 어떤 경우가 검증 실패인가요? 야당이 반대하는 게 근거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 근거가 있어서 언론에서도 지금 검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걸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건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청와대에서 하면 무조건 이렇게 모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수치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건 2000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이 정부 때까지 4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그 대통령이 그 인사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그 역대 정부 모두 합산해서 30명이었습니다. 예. 장관급이. 근데 이제 지금 29명인데 지금 대통령 장관 임명 강행하시면 동률 기록이나 아니면 그 역대 정부를 모두 합산한 기록을 깨시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자랑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모든 역대 정부 중에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으로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민정기능과 인사수석실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경험이 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 공약 내걸 때 인사 청문회 제도를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시든가 그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다 지금 와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 아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국민하고 공감도 안 하고 야당하고 협치도 안 하고 그리고 없었던 얘기도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걸 근거로 저렇게 말씀을 예. 하시는지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흠결보다는 후보자의 능력 검증이 더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은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있는데 장관님들도 되게 좋은 평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하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어떤 그 능력이나 실력을 또 평가해서 발탁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근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된 거죠.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된 있는 그대로는 대통령의 뜻은 이런 것 같아요. 무한주기식 청문회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흠결보다는 전문성, 능력이 좀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네, 저는 뭐 대통령한테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야당 의원 시절에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능력 위주로 청문회를 하셨습니까? 그때 그러면 안대희 전 대법관 총리, 그다음에 김태호 등등 이런 분들을 능력 위해서 그때 청문회 하셨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야당보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에 정말 혹독한 검증을 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거의 능력에 따라가지도 못해요.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낙마를 했습니다. 자, 그때 야당 대표라고 야당 의원을 하셨던 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니신가요? 그때 언제 정책 검증을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여당이 되니까 아, 이제 그때는 그때고 지금 모르는 척 하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즉, 내가 야당할 때는 상대방을 향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내가 여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니까 아, 정책 검증하자. 능력이 중요하다. 언제 우리나라 장관들이 능력만 갖고 뽑았습니까? 장관은 기본적으로 능력과 도덕성, 준법의식 이게 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 야당만 해도 못하겠다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 30번이나 그냥 없이 하셨잖아요. 그동안 야당들 반대도 다 임명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거 5명 가지고 지금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할 때는 무조건 검증해서 여당이 그때 당시 대통령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제발 능력보 좀 뽑아달라는 이야기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해서 낙마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180석 가진 여당이 법 개정하면 돼요. 인사청문회 아예 없애버리면 됩니다. 뭐하러 인사청문회 합니까? 이런 예. 식의 다 임명할 건데.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저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예전에 야당 대표 때 하신 말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흥결 잡기다, 야당에 가서 검증 실패가 아니다? 아, 그럼 누가 검증합니까? 도대체 장관들을. 지금 이현정 의원님 언급하신 부분이 화면으로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엔 당시 대통령의 인사 마이웨이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총리 임명 문제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국민의 뜻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최근식이나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상처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6년 전에 저런 말과 함께 실제로 야당 무시하고 후보자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불통에 분노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뭐 6년 사이에 사정이 좀 달라진 건지 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조상호 부대변인. 네. 또 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앞서 대통령은 흠결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거 측면을 부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권 초기에 문재인 정부가 7대 인사 기준이라고 해서 네.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네. 이런 거를 사실 청와대 스스로가 만들어놓고 네. 이제 와서 흠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한다. 이게 맞냐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기준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는 한 나라의 장관,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어떻게 보면 그 부처의 최고 수장인데 예.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흠결이 가급적 없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후보들을 보면 뭐 노영호 후보자나 그 7대 기준에는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임혜숙 후보자하고 박준영 후보자 정도인데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에 그걸 이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죠.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배우자로서 그걸 탈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탈세인지는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 부분이 이제 정서상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 부분 또한 다시 고려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위장전입 문제도 여러 차례 지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지금 장관 후보자들 중에 위장전입 으로 문제가 안 되는 장관이 없을 정도로 위장전입이 자꾸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어찌됐든 이번 정부가 어떻게든 이제 남녀 성비를 좀 이렇게 맞춰서 이제 남녀 균형 발탁에 좀 강조점을 두는데
여성 장관을 정말 구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아울러 고려를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특히 과학기술계에서 여성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예. 현재 그 과학기술계에서 여성 지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고려해서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반론을 꼭 하는 건 아닌데 뭐 그런 취지라면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네네. 혹은 혹시 뭐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말고는 여성의 그럼 뚜렷한 인재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검증에 관한 문제가 이게 아주 공개적이고 대외적으로 이 가족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후보자를 실제로 또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할 때 과연 임혜숙 후보자가 위장전임의 문제는 명백히 지금 7대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고위직 여성 비율이 OECD 가입 국가들이 한 30% 정도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비율을 좀 맞추겠다고 한 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바라는 건요. 유리천정을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리천정을 어떻게 깨느냐, 깨고 나서 어떤 업무 수행 능력을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유리천정을 깨고 나서 깰 때 제대로 못 깨고 그 어떤 편법까지는 아니지만 혜택을 입고 깬 경우에 다시 그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한테는 길을 다시 막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여성들이라고 해서 이 말을, 그러니까 임혜숙 후보자가 여성이니까 찾기 어려우니까 해주겠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훌륭한 사람들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잘 살아온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그 이 규칙에 맞춰서 우리가 대통령이 7대 원칙 얘기해 주시고요. 그 전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돼서 2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청문회를 거치면서 기준이 만들어져서 그거 보고 살아오면서 거기에 맞춘 공직자들도 있어요. 그럼 그 공직자들은 뭐가 됩니까? 편법해도 되고 구공직자들은 그 맞춰서 살아오는데 그 사람들은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리천장을 깨는 것 자체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후배들한테 제대로 된 길을 열어주려면요. 어떻게 깨느냐, 깨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에서 여성계에서 무조건 임혜숙 후보자 꼭 임명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능력으로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혜숙 후보자가 만약에 네. 임명이 된다. 네. 그런데 네. 문 대통령이 과거에 당대표 시절에 하셨던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곱씹어 보셨다라면 그 과연 강행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당을 무시하고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에 분노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부적격 후보자를 지켜보는 상처난 국민 마음을 좀 헤아려달라고 호소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임사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상처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야당을 무시하지 않고 이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좀 거듭날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외부의 판단을 맡기자는 검찰 수사 심의위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추가 수사 없이 재판에 넘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성윤 수사 계속해야 된다. 찬성 3명, 반대 8명. 그리고 예, 이성윤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군요. 다수결의에서 찬성 8명, 반대 4명입니다. 일단 수사 심의의 내용은 권고사항,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긴 한데 일단 외부의 판단을 맡겼을 때 이성윤 지검장이 재판에 넘기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조금 전에 검찰에서 들려온 속보인데요. 제가 한 10여 분 뒤면은 또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테니까 그때 관련 속보를 더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와볼까요? 오늘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가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부끄러움이나 반성조차 없는 모습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은 지난 4년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와 같은 연설이었습니다. 예. 야당 목소리까지 만나봤는데요. 사실 주말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당의 송영길 대표가 청와대의 일부 후보자들의 낙마는 불가피하다 이런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었죠.
이걸로 야당과 좀 타협점을 찾겠다고 했던 여당 지도부 오늘 대통령 입안으로 이 발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있잖아요. 의원총회까지 의견들을 다 들어보고 대표께서 그 이후에 또 당 지도부와 회의를 거쳐서 우리 쪽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 명 다 가기는 어려울 거다. 임혜숙 후보자는 여성 저희들이 장관 찾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 네. 뭐 여당 내부에서는 신임 지도부가 바뀌면서 다 안고 갈 수는 없지 않냐라는 메시지를 주말 사이에 분명히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들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 강행을 시사하니까 당청 간의 갈등이 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건지 솔직히 참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당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으로는 내로남불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내로남불 때문에 이 선거에 졌다는 이야기들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지도부가 바뀌고 송영일 대표가 들어섰습니다.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이제 내로남불의 중요한 사안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지금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여당의 장관 후보자 등등을 향해서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부적격자들을 임명하느냐 등등 아까 지금 부장호 차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당이 되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 국민들 앞에 그렇게 자신 있게 했던 이야기를 이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오늘 나와서 기자회견 때 무슨 소리냐 지금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 아니다. 그럼 검증 도대체 누가 합니까? 아니 그러면 이 어떤 강제권을 가진 청와대가 안 하면 아무 강제권이 없는 뭐 언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저렇게 해놔놓고 나중에 여당과 야당과 지금 언론한테 책임을 떠넘기니 이것도 어떡하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대통령은 검증 실패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드러난 걸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 보시기에 아니 세금을 그동안 종합소득세 안 내다가 이번에 딱 장관 후보자 임명되니까 5년치를 다 한패서 냈어요. 임혜숙 후보자 그렇죠. 그리고 자기 남편 자녀들 데리고 학회 때 같이 갔습니다. 자 그리고 등등 뭐 제가 참 이렇게 이 시간에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대통령은 이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써야 된다. 야당 반대하기 때문에 난 안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송영일 대표는 결정을 해야 된다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만약 세 명 다 임명하면 정말 또 내로남불 정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걸 선택하지 않으려면 이 세 명 중에서 저는 몇 명이라도 이번에만큼은 정말 30명이 안 되게끔 30명 중에 포함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저는 여당 대표의 첫 번째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상호 부대변인님 이거를 좀 내부 분위기를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대통령은 임명 강행을 일단 어느 정도 시사했다면 송 대표의 생각은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좀 다르고 저희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근데 대통령께서 임명 강행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하. 오히려 충분하게 그 장관을 발탁한 배경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여당과 협의해서 잘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여당 쪽과 충분한 협의해서 서로 간의 입장을 정한 다음에 국민들 목소리를 다 담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사했다기보다는 네. 국회도 어느 정도 여지를 주긴 주되 네. 대통령의 생각을 얘기한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임명을 이번에 그 후보들을 발탁하게 된 계기는 좀 설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었다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사권자가 지명을 한 것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지명받은 사람이 자진사퇴하거나 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당이 개입하기에도 애매하고 인사권자가 지명 처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권자로서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추천을 했는데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당사자가 좀 결정을 해달라. 이제 이런 그 속뜻도 좀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장관 후보자 논란 얘기 정리해봤습니다.